고추 모종은 그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심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와요. 저희도 한 50개 소량 사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오늘 작업할 건 26개예요. 이거 뭐 탄저병이나 하여튼 고추에 잘 걸리는 병에 좀 강한 모종이에요. 그게 가격이 한 개에 550원. 보통 그냥 평균적인 일반 그건 350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얼마 수량도 안 심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거 일부러 심는 거예요. 이게 350원 해도 한 뭐 200포기 뭐 이렇게 심으면 돈이 꽤 되거든요. 이게 뒤쪽에서부터 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열을 좀 내보낸 다음에 심을게요. 저는 한 60cm 띄워요. 엄마랑 저랑 50포기 심어가지고 25껏 땄어요, 고추. 뭐 고추장하고 가족들 고춧가루 나눠주고 그래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런 작업을 안 하실 거면 지금 심으면 안 돼요. 특히 위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저희가 모종이 작으니까 모종만 심고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우스 걷고 지주대를 해서 묶어줬는데 얘네들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자꾸 넘어가요.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주대도 아예 바꾼 다음에 모종을 같이 심어요. 이걸 먼저 박아줘야 돼요. 모종을 심어놓고 이걸 하면 뿌리가 또 움직이잖아요. 아니면 상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농사를 계속 지어보니까 장마기간 전에 빨리 많은 양을 수확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비닐을 이제 계속 씌워놓은 상태여서 무기가 촉촉하죠. 일단 1차 작업 끝났습니다. 한 냉사 안에 심어놓은 야채들은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모기장을 쳐놓으니까 촬영하기가 힘들구나. 잘 안 보여요. 이거 자두나무에서 가지치기 한 건데 작약 지주대 하려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여기서 꽃이 폈어요. 어떡해. 나무에 뿌리 내리는 거 아닌지 아 예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이 그러네요. 튤립 이제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터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 비비추. 이거 지난주에 꽃봉오리 맺혔던 거 이제 폈어요. 아니, 화분이 지금 또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딸기가 딱, 아 딸기 있다나. 어디다 놓지? 털. 갓해서 더 맛있겠다. 바로 푹 꺼져요. 아, 제일 재밌어질 나한테 나가야 돼. 근데 여기 쉬어. 근데 내일 비가 올 거라서 오늘 날이 흐려요. 구름도 좀 껴있고. 그래서 한낮에 모종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을 흠뻑 주면 이게 또 트레이에서 좀 쉽게 빠지거든요. 아야. 여기 밑에 누르면 촉 뽑혀요. 일단 물을 한번 주고 약간 펴주면 좋아요. 면이, 땅 면이랑 맞게 심으면 돼요. 뿌리를 살살 풀어주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가 별로 없는 거는 일부러 막 하지 마세요. 상태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처음 심고 너무 자주 물을 주지 마세요. 뿌리가 물을 찾아가지고 쭉쭉 뻗어야 되거든요. 물을 계속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면 성장을 많이 안 하겠죠. 처음에 심을 때만 물을 좀 충분히 주고
물을 살짝 끊는 것도 이렇게 뿌리가 좀 크고 튼실하게 뻗어나가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러면 상태 봐가면서 잎이 막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데 물 안 주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토양은 안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진 한 달 동안 물 안 줄 거예요. 이건 안 넣었다.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만 탈탈 털어주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알았네.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너무 작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걸 몰랐어. 이거 작년에 샀는데 이제 알았어. 이게 모종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간격을 넓게 해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닥다닥 꽂히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 제 키만큼 키우거든요. 이게 공간이 있어야 쭉쭉 뻗어나가요. 너무 작아가지고 티도 안 나죠. 요 앞쪽에는 뭐 아삭이 고추라든지 청양고추, 그 다음에 까리 고추 이렇게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따서 먹는 건 주방이랑 가까운 쪽에 심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순대 썩 났어. 좀만 기다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쓰던 비닐인데 엄마가 재활용해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작년에 묶어 놓긴 했거든요. 아,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중앙에 맞추면 되거든요. 또 망치질 해야 돼요. 맨날 망치질 하는 것만 보여드리네. 이거 안으로 딱 넣어주니까 비닐 딱 잡아줘서 되게 좋네요. 우와. 일단 바람 불기 전에 이렇게 먼저 밑자국부터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인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매직으로 칠해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그래도 좀 짱짱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 웬만한 것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핀이 더 잘못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비닐을 씌우고 난 다음에 숯구멍을 여러분 꼭 뚫어줘야 돼요. 이게 초반에는 구멍을 간격을 좀 넓게 해가지고 뚫어주고, 기온이 자꾸 올라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뚫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막판에는 구멍을 다 뚫었어요, 거의. 지금 이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4월달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내부 온도가 거의 한 50도 이렇게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근데 애들 다 죽어요, 그냥. 이거 삶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넣어야 더 힘을 잘 받아요. 잘 빠지지도 않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테이프로 다 붙여주려고 했는데 구멍을 제가 엉망진창으로 뚫어놔가지고 테이프 작업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위에 서리만 안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닐을 쳐주는 건데 일단은 일기예보를 좀 보면서 하고, 이게 바람에 안 날아가게 위에 끝으로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모레 합시다. 내일 모레 비가 안 오니까. 아, 근데 또 갑자기 불안하게 바람이 왜 이렇게 또 슬슬 부냐. 그래도 하루는 버티겠지. 야, 그거 비껴, 비껴. 비껴, 날파리. 고수랑 딜을 심어볼게요. 아, 바람 온도가 20에서 25도인데. 좀 더 늦게 심어야 되나? 딜 씨앗은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하네요. 아, 오늘 뿌린 거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저 반은 놔뒀다가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발화를 한다니까 그때 한번 또 맞춰서 심어볼게요. 고수는 씨앗이 커요. 이런 거 조금 깊게 심어도 돼. 아, 딜은 뭔가 당근 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발화가 잘 안 될 것 같긴 해. 이거 다이소에서 사놨던 건데 일단 한번 씹어볼게요. 이거 상추씨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얀 건 다 흙반 같은데. 이게 무슨 고양이가 왔다 갔나. 네, 상추씨랑 똑같이 생겼어. 줄임말. 이게 네발 떡고 싹이 난 건데 씨 뿌린 데는 싹이 안 나고 이상한 돌뿌리 같은 게 비오기 전날 옮겨주면 거의 100% 살아. 내가 가자 여기 살기 힘들어. 이거 이 돌 밑에 있어. 아, 저쪽 하단에 있는 메발톱꽃도 제가 막 저기 사방에 나 있는 거 옮겨가지고 키운 거거든요. 비 오면 이런 걸로 지지대 해주면 돼. 그 사이에 딱 넣어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엄마 물 한 잔 먹고 가자. 기다려. 오, 순디야. 어, 순디야. 순디야, 순디야. 순디야, 그. 자, 그렇지, 그래. 순디 이리 와. 에이 너무 빨리 왔어. 내년에 또 찍자. 몇 년 지나면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 와. 전 이거 모양대로 해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뚝 뚫어가지고 붙여버리면 될 것 같아. 많이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짠. 저희 집 마당에서 캤어요. 만두피는 벗겨내야 되는데 그럼 만두피 쓸 데가 없으니까. 아씨, 오징어가 작아놓으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쌌네, 쌌어. 아,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릇에 도저히 못 옮겨 담을 것 같아가지고 그릇 그냥 이거 통째로 갖고 왔어. 엄청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 아까 단디가 가슴 위에 올라왔을 때 시계 봤는데 8시였거든요. 잠깐 눈 감았다 하시더니까 10시야. 내가 많이 피곤했네. 아, 어제 1시에 잤는데. 미안해. 산책 갈까? 순디도 비 오는 날 그렇게 막 산책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망고 씨가 싹이 났어요. 단지 조심 먹는 거 아니다. 제가 총 5개를 심었거든요. 얘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2개 올라왔어요.
하우스 안에 넣어서 키울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거기가 이제 훨씬 더 덥고 습하고 그럴 거니까. 이거 애가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나마 그 에어프라이에 해동해서 먹으니까 식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매주 비 오는 꽃 영상이네. 코 봐. 냄새가 나나봐요. 야생 동물? 저번에 고라니도 한 마리 봤었거든. 신디야, 이리 와. 오늘 산책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여기 다 돌고 가자. 어? 빨리 내려와. 아니야. 일로 갈 거야. 내려와. 아, 날씨가 비는 오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고추가 지내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기존에 심었던 거는 지금 잎이 나면서 크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 잘못 옮겨 심었나? 이런데 끝에가 말랐어요. 눈은 맺혀 있는데 얘네가 죽는 건가 지금. 뿌리 사이에 흙이 잘 안 들어간 건가. 신디야, 너 모자 어떻게 벗었어? 산책 빨리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비가 더 세게 내리면. 아, 어제 책 보다 너무 졸려가지고 얼마 읽지도 못해. 굉장히 재밌네요. 잘 잤어? 탕후루를 만들어 봅시다. 엄마가 시장에 딸기를 사는데 약간 신맛이 강하더라고요. 일단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꼬지가 없어. 이렇게 한 컵 물엿을 조금 넣었는데 물엿 없어서 일단 요리랑 한번 넣어볼게요. 물 반 컵. 그리고 여기 한천가루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하던데 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넣었어요. 기본 레시피는 물하고 설탕 가지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은 물이 증발할 때까지 끓여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물이 증발했는지 어떻게 알지? 아, 이게 끝에까지 묻히기가 힘드네. 아니, 겉에만 해야 돼가지고 담글 수가 없어요.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모양 빠지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살 굴려야 되거든요. 이 두 개만 할걸. 이게 설탕물이 작을 경우에는 하나만 끼워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끼워서 하려고 하니까 설탕물이 너무 작아요. 어우, 안 돼, 안 돼. 어우. 아, 이거 끝나? 먹어.
아우 따뜻한 물. 이거 간해서 안 돼, 순디야. 내가 간장을 먼저 넣었어. 액젓. 육수를 넣어줘도 되고, 전 지금 육수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그냥 물 넣었어요. 미안해 순디야.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콩잎인데 사실 냉장고에 오래 있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이런 병 정말 NS백에 500ml 10cc 한식. 탕으로 실패했어. 물기를 잘못 조절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딱딱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설탕물을 묻혀서 그런가 맛있더라고요. 한천가루랑 물엿 사가지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유튜브에서 해설 영상도 많이 봤었거든요. 실제로 읽는 게 또 훨씬 재밌네요. 아, 나 이런 스타일 책을 좋아하나 봐. 아 이게 비가 오고 습하니까 벽을 옷에서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두 번째 한 거 실패했는데. 스파라거스가 안 올라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일단 하나 올라오긴 왔어요. 근데 너무 마른 거 아닌가? 이게 올라올 기미를 안 보이네요. 지금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아 여기 옆에 하나 더 나온다. 이게 다 모이예요, 모이. 안에서 산나물을 먹어야 건강하지. 아니 달래가 막 이런 데서 나와요. 아 이거 뽑아야 돼. 자. 아 같이 뽑혀야 돼. 뜨거야. 이게 달래 캐는 게 쉽지가 않아. 잔디뿌리가 막 엉켜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잎이 큰 거는 쌈을 싸먹고. 건드니까. 어. 아니 냄비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강된장을 만들어요. 두부랑 달래랑 파랑 고추랑 이 표고버섯이에요. 양파가 없어가지고 마늘. 이건 쌀떡물이에요. 안 들어가려나? 깁을 막아야 돼. 아니 뭐 그렇게 잎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마늘을 할게요. 원래 이게 모이는 된장으로 무치는 거 맞는데. 데려오세요. 아니 다리 들죠. 아, 너무 일찍 넣었나? 저번에 조금 덜 익어가지고. 꼬리 알려줬으면 갈게. 아니 뭐 딱히 할 거 없어. 잡초나 꺼볼까 그랬는데. 아니라 말고 말려 그래. 일주일 안 먹으니까. 아이고 다시 일단 살아보자. 그래 알았어. 쉬어. 순디야 니트 들고 가서 둥지에다 깔아줄 건 같다. 순디 쳐다보고 있어. 지금은 바람이 안 부는데
여기는 비는 많이 부는데 약간 바람은 덜 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또 언제 바람이 심하게 불지 몰라가지고. 벽돌이 없어 이제. 이 정도면 한 번은 던지지. 이렇게 해줘야 바람 많이 부는 날 저녁에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키. 키 재보자. 일주일 만에 얼마나 키가 크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손이 제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완전 뽑기 좋았을 텐데. 아니 뭐 민들레 김치도 있고 민들레 가지고도 뭐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안 먹어보던 거라 가지고. 와우 풍경이다 풍경. 감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3개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햇빛이 없네. 여기 이 양파 병이 든다. 곰팡이 같은 게 막 생기는데. 아, 예전에는 거진 수확할 쯤에 이런 게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잘라서 잎을 버리니까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참 커야 되는데 잎을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얘네들이 잘 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얼마 양도 안 되는데 농약 뿌리기도 참 애매하고. 심지어는 풀 먹지마. 자꾸 풀 먹으면 비와